무슨 연말 파티 뭐 한다는데 저는 촬영 있을 때 근데 갑자기 늦게 끝나야 되는데 일찍 끝나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또 막 전화를 해. 나 이제 일찍 끝났어. 미리 예약해서 다 없는데 혼자요. 그럴 때 저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어요? 결혼은 또 이제 되겠다. 애 때문에 애 때문에 제가 이제 40살 딱 돼서 굉장히 절실했어요.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왜냐면 무조건 걸리는 남자는 결혼한다. 이제 만반의 준비하고 이제 남자들 봤어요. 네.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거야. 대화를 하고 네네. 근데 유부남인 거야. 나이가 이미 그 사람들은 결혼을 다 한 것이잖아요. 보통의 남자들. 그런데 문제는 딱 그때뿐이고 그냥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동물병 안 가보셨어요? 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장현성 씨만 이제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기혼자로서 네.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솔직하게. 신동엽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하죠. 예. 결혼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그럼요. 예. 왜죠? 아니 그렇잖아요. 항상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뭐 그런 낙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다음에 태어나도 지금의 부인과 당연하죠. 그렇죠? 네. 야, 아니 맞아요. 아니 우리 대기실에서도 신동엽 씨가 항상 부마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그럼 회식 혹시 일찍 들어가는 건가요? 야! 무슨 소리야? 회식 무조건 해야지! 계속! 야! 우리가 맥주 한잔 먹고 가자! 팀원을 위해서! 아, 팀원을 위해서! 아니 근데 고나운 씨는 언제 외로워요? 저요? 몸서리치게 외로울 때. 몸서리치게 외로운 건 아무래도 낮보단 밤이 외롭죠. 근데 소개팅이나 뭐 소개팅이 예전에는 자주 들어요. 또 여기 저 예전에 소개팅 해달라고 했던 분이 계셨다고. 예. 참나. 여기 이 자리에. 그게 진짜 이 자리에 어떤 분이 고나은 씨랑 소개팅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는. 다 이쪽 보세요. 나이로 보면 이쪽. 찍팅. 그렇죠. 그 딱 찍은 거죠. 그래서 붐 씨. 네.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언제 그랬어요? 짰어요? 제가 한 꽤 됐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예. 제가 그 1999년 1999 할 때 잠깐만요. 진짜예요, 고나은 씨? 네? 붐 씨가 소개팅 해달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네. 전에 들었어요? 그냥 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동생이었거든요. 언니를 소개받고 싶어 하는데 어때 언니?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저보다 나이도 어리니까 괜찮아요. 어려요? 어리다고요? 나이가 어떻게 돼? 제가 그러니까 82년생인데 네, 네 근데 빠른. 제, 빠른이라서 학교를 하네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제가 매너 있게 먼저 그 친구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허락을 안 하셔서 이제 그 무산이 됐던 거 같은데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판에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파파야의 멤버 맞아 파파야. 야 사랑 만들기. 노래하지 마요. 그 노래 보는데 너무 깜짝 내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어와서 와 정말 세상에 저런 분이 계시구나 그냥 친해지고 싶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극도 거부를 하셨다고. 해금 씨는 남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시 받아본 적 있다 없다만. 아 그러니까 신동엽 씨 예전에 말아먹었던 거 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몇 명한테 몇 명 총 몇 명인 것 같아요? 다섯 명. 다섯 명? 야, 이거 뚝뚝 나와, 뚝뚝 나와. 다섯 명? 근데 제가 처음으로 좀 관심이 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그 친구가 이쪽에서 되게 알아주는 바람둥이예요. 바람둥이 친구네. 친구들이 옆에서 난 네가 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어머, 친구들마저도. 네, 내가 아는 동생도 너랑 똑같이 이렇게 나한테 고민 상담을 했다, 며칠 전에. 정말? 아, 근데 그건 좀 심하네요. 좀 그건 나쁜 거다. 아, 그냥 아예 확 얘기해버려요, 누구예요? 네, 얘기해버려. 얘기해버려. 피해자가 나오잖아. 잘 말해도 안 하는데. 피해자가 나오잖아. 얘기해! 야, 너!
있잖아요. 어? 그러지 마세요. 말씀드리는 순간 89년생 남자 아이돌들이 예. 그 데이터